어휘 한자가 있습니다. 어휘 한자에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한자와 성어죠. 사실 한자 성어를 하나의 챕터에 묶는다는 게 사실 되게 비현실적인데 실제로 얘를 각각 나누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 성어만 하려고요. 라고 하거나 선생님 저두 글자 한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아예 그냥 하지 말든가 할 거면 사실 얘네는 한 꾸러미야. 이음절 한자만 하고 성어를 안 하면 너무 아까워.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그리고 성어만 하고 이음절 한자를 안 한다는 건좀 궤변이야. 그러면 성어를 뭐 예를 들어 유유상종, 유유상종, 순망치한, 순망치한 이렇게 외우겠다는 거거든. 근데 걔를 사실 오래 외우려면 깨야 돼요 한자를. 순, 입술 순, 망, 이를 망, 이, 치, 출, 한 이렇게 해서 그럼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이래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외워지는 건데 낱자로 안 깨고 순망치한 순망치한 이게 더 어렵겠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귀로 입으로 해가지고 익히는 게 아니라 걔를 문장을 분석하면 낱자가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한자와 성어가 하나의 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성어를 예문 삼아서 낱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낱자 중에 되게 쓸데없는 건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이 낱자는 이 성어에서밖에 안 써, 안 해도 돼. 근데 이 낱자는 너무 중요해. 상용 한자에 너무 많이 나와. 자, 예를 들어 순망치한. 순은 입술 순이었죠. 중요해요? 다양한 어휘에 쓰여요? 안 쓰이는데 문법엔 중요해. 그쵸? 순음, 양순음, 그쵸? 이럴 때 나오죠. 원순 모음, 이렇게 평순 모음, 요때 쓰는 정도? 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자주 쓰는 한자, 그리고 아닌 한자 이런 것들 가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맨 앞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전년도에 강의로 다 이걸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되게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쪼개서 한쪽씩 하려고요. 오늘 한쪽 합니다. 근데 얘를 왜 해야 되냐면 한 면이네요. 자, 그래서 두쪽 할게요. 이게 왜 해야 되느냐면 한 번에 많은 자를 습득할 수 있는 요령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인이 있죠. 이 사람인이 기초 한자이자 부수야. 그래서 부수로만 존재하는 부수도 있지만 원래 기초 한자가 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한자가 200개 정도 되거든요. 아, 지금 인상 봐라. 잠깐만. 200개를 당장 주지 않을게. 200개 중에 또 고른 거예요. 200개 중에 또 골라서 네, 그렇게 해서 기초 한자 중에서 부수로 쓰이고 많이 쓰여서 그리고 생산하는 한자어가 많아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만 추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스킵을 너무 하니까 한 장씩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게왜 좋은지 사람인으로 한번 보시죠.